거울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대면을 해야겠죠?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페이스 챕터 2입니다. 저번에 챕터 1을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했는데 페이스 2도 한글 표지가 돼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1도 재미있게 한 만큼 2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뭐 되게 도입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집에서 시작이네. 오! 거울이야. 안녕? 이건 십자가라고 해. 신기하지? 이분도 딱 보니까 신부님 같은데 전작의 주인공이랑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오, 이거 변기예요? 아, 이건 세면대고 이거 변기네. 잠자는 곳에 변기와 세면대가 같이 있다고? 구조가 되게 특이한걸? 이가라시아 신부, 편지를 받는 즉시 마이클 데이비스의 구금을 풀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게. 데이비스 부부와는 우리 쪽에서 이미 연락을 마쳤네. 교회의 대변인이 지금 부부의 신중한 결정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집으로 향하고 있다네. 거기서 우리 대변인을 만나 로마로 돌아오도록 하게. 기포드 추기경.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진행을 하다 보면 알겠죠. 나 저거 성경 먹고 싶어. 굉장히 강력한 아이템일 것 같아. 근데 못 먹어. 가자. 이게 뭐죠? One day. 1일차. 잘생겼네. 나 닮았구만. 다른 사진들도 한번 볼까? 어, 뭐야. 한 3일 동안 잠안 자고 게임만 미친 듯이 한제 얼굴이군요. 2주 동안 게임을 했구나, 얘가. 과도한 게임은 몸에 해롭습니다. 게임을 하는 스트리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사진. 어, 뭐야? 아, 그러니까 페이스 1에서 봤던 그 검은색 인간이 얘인가 본데요? 아닌가?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건 맞네. 페이스 1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오, 깜짝이야.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게임이어서 그렇지. 진짜 어떤 애가 악마에 빙의당했다고 하고 어떤 사이비 집단이 걔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구금해놓으면 와, 진짜 소름 아니에요? 얘는 정말 악마에 빙의당한 걸까요? 그냥 병에 걸린 걸까요? 내가 봤을 땐 악마에 빙의당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방금 한말 봐서. 야, 십자가로 조지기. 나와라, 악마야. 어, 피 튄다. 와, 피 튀는 거 봐. 나와라, 악마요! 맞다. 꺼내줘. 꺼내줘. 나 어떡해. 어? 도망갔어! 쓰러진 줄 알았더니 도망갔어. 이로써 악마로 변한 게 확실시 됐군요. 근데 아까 편지를 봤을 때 여기 열려있네? 뭐야, 아무것도 아냐? 어? 나뭐 먹었어! 나서스를 먹었네요? 나서스는 그 농부 아니에요? 롤 농부? 어제 쪽지. 카르샤 신부. 근데 지금 보니까 악마에 빙의당한 거를 다른 사람들은 안 믿고 내가 독단적으로 얘를 지금 구금했나봐요. 그죠? 이거 일이 커지겠는걸?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가 범죄자로 몰리겠네요? 방금 뭐예요? 아, 깜짝이야, 이씨. 사진이 제일 무서워. 쟤 뭐하고 있니? 뭘 먹고 있는 거야? 헐!
이게 페이스 1의 이전 이야기인가봐. 저 애가 풀어지 이렇게 숲에 버려지기 전의 이야기. 오전 2시.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게임의 엔딩은 잡을 수 없는. 뭐야, 얘 다시 왔네? 다시 얘로 플레이할 수 있네요. 엄마 깜짝이야. 아, 놀라라. 아, 미친. 저 디얼. 뭐야 이거? 사슴이 지금 찢겨져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와... 알림. 현재 코네티컷 역사 학회에서 실시하는 갤럽 묘지 조사는 추가적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묘지 부지, 주변 숲, 야생동물 및 지역을 배회하는 미확인 인물과의 접근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야? 오... 자동문. 묘비인가요? 교회인 줄 알았더니 무덤이구나. 친애하는 제자여, 루시퍼를 외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는 없음이니 먼저 그의 악마를 불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 악마를 섬겨야 한다. 그리하여 그의 악마로서 인간 자녀들 사이를 걸어야 한다. 그리하면 말할 수 없는 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언제든 안식이 필요하면 세이브 가문의 묘소로 돌아가보도록. 이게 무슨 미친 글이야. 성스러운 십자가의 힘! 영의 집에 들어가다. 다시 나가. 좋아. 나가지는군. 뒤에도 살짝 보고 와야지. 좋았어.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무서워. 죽어라, 악마! 악마 2! 너네 상태가 왜 그래? 악마 3! 넌 머머리인 것을 보니 악마가 틀림없구나! 물러거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장난인 거 아시죠? 뭐야? 내가 열쇠 갖고 좋아하고 있는데? 잉? 거울 속에 나는 또 다른 존재인가? 영혼이 탈출했어. 뭘 한 거야? 어! 양쪽이 열렸어요. 주변을 좀 둘러봅시다. 저게 뭐지? 여기 열리나? 안 열린다. 나 이 8비트 브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요즘 최첨단 그런 사운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기괴한 느낌. 아, 정화해버렸. 아, 그렇군. 저걸 정화해야 문을 열 수 있군요. 그리고 넌 왜 움직여 있니? 너 뭐야? 성스러운 십자가의 힘. 별거 아니군, 짜식. 물러가라. 뭐야? 뭔데? 그냥 제발 십자가 좀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이동할 때는 십자가를 들 수 없는 거죠? 이유가 뭐야? 그럼 이건 뭐고? 잠겨있다. 아, 아까 그 거울 속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가지고 있던 열쇠가 여기 열쇠인가봐요. 근데 여기 위로도 갈 수 있나 본데? 아하, 의미가 없군요. 이 숲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에서 퍼즐 풀라는 거죠. 가보자. 어, 놀래라! 와, 진짜 놀랬어! 쟤 뭐야? 오줌 싸. 빨간 오줌. 그러지 마. 와, 진짜 놀랬어, 와. 오, 저리 가라, 악마야. 와, 으악. 이 게임 오버 소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원래 저렇게 무서운 악마들을 상대할 때는 몇 번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면 패턴을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지. 나와라!
위험해. 어, 뭐야! 이게 닿는다고? 잘 가라요. 잘 가라 해. 엄마, 엄마, 엄마. 무서워. 십자가의 힘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십자가의 힘! 좋아. 악마를 물리쳤다. 내가 임신했을 땐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조금도, 의사마저도 날 떠보는 눈치였다. 늘 진료를 하고 나올 때마다 길 건너편에 서있던 이상한 여자를 보곤 했다. 그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웃기만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뜻하게 활짝 웃어줄 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병원에 다니는 게 조금 참을만해졌다. 아이를 잃고 나서 나는 다시 진료소 앞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여자를 보게 되었다. 여느 때처럼 활짝 웃고 있었지만 왠지 내 기억처럼 따뜻하고 다정해 보이진 않았다. 어제는 산책을 하다가 길 한가운데 서있는 여자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젠 그 여자가 임신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손짓을 했고 나는 여자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게리를 만났다. 뭔가 똥을 싸다 만 듯한 저 끈김은 뭐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야, 말을 할 거면 끝까지 해! 게리를 만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자, 위아래가 있는데 아래부터 먼저 가볼게요. 다음 얘기를 보려면 결제를 하라고? 어어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 쟤. 일부러 구름에 숨는구나. 아주 쉽군요. 생각보다 그렇게 위협적인 녀석이 아니었어.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건 살면서 가장 힘겨웠던 일 중에 하나다. 할아버지와 난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몇 주는 울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가 날 엄마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엄마 친구들은 내게 할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니? 라고 물어보았다. 난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뭐라도 해볼 생각이 있었다. 그날 밤 새엄마가 나를 엄마 친구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자들은 나를 지하실로 데려갔고 나는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자들은 지하실 문을 닫고 나를 가둬버렸다. 그날 밤의 기억은 많이 나지 않는다. 새엄마의 친구들은 지금도 항상 우리 집에 들른다. 내가 갚을 빚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도. 와, 사이비네 진짜. 이런 게 사이비지. 게리 얘기가 아니라니. 그러게, 이야기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난 너무 실망하고 말았어. 어, 근데 저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게리 얘기가 아니라니 라는 그 채팅을 딱 보자마자 데자뷰를 심하게 느꼈어. 뭐지? 나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어? 이거 뭐야? 나 갇혔어. 어떻게? 에? 아래로 내려가는 건 되는데. 아, 오른쪽 위 왼쪽인가봐요. 얘네가 갇히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네. 오른쪽 위 왼쪽. 그리고 만세. 그리고 만세. 내려가면 되나? 순서가 잘못됐나? 이 만세가 뭘까? 왼쪽 동상 밑에 돌과 위쪽의 돌이 비슷해 보여요. 어, 그것도 그렇네요. 동상의 얼굴을 맞춰보라고요? 이렇게? 짜잔. 기념사진 타임이야? 그러니까 넌 뭐냐? 어? 아, 얘가 마지막 악마구나. 나머지 두 놈은 내가 잡았고. 잘 모를 땐 유튜브지! 개빡친다. 한번 찾아보자. 아, 우, 위, 좌, 위네. 위를, 아니, 근데 나 아까 하지 않았어? 이거 만세. 내려가면 되나? 왜 아까 안 나왔지? 다시 해보자. 위. 어, 나왔다. 왜 아까 안 나왔지? 희한하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십자가의 힘을. 정말 나약하구나.
어리석은 악마여. 자, 이제 중앙 재단으로 가서 부패된 영혼들을 정화해줬으니 이제 거울에 있는, 어? 야, 여기 있던 석상이 썩었어. 거울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대면을 해야겠죠? 어, 뭐야! 미친! 헐. 자살했어. 야, 나한테서 피나! 어, 얘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나 지금 눈을 다친 건가? 악마가 내 눈을 쑤신 거야? 아까 쪽지가 있었다고요? 어디, 어디? 하, 아파 뒤지겠는데 쪽지 먹으란 걸 안 해. 지금 눈에서 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쪽지 어딨어? 어딨어, 쪽지? 와, 없어졌어, 쪽지? 이 쪽지는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내가 이런 거는 절대 못 넘어가는 거 알지?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A few moments later. 자, 여기까지 돌아왔고요. 오른쪽에 쪽지가 있었네. 내가 이걸 못 보고 그냥 내려갔구나. 이때까지는 다른 악마들 잡으면서 쪽지를 무조건 먹게끔 이렇게 잘 보였었는데 여긴 연기가 끼어가지고 내가 못 봤나봐요. 나는 자유다. 깡패 같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 없고 멍이나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 약이나 바늘도 이젠 없고 비웃음 당하거나 발에 채일 일도 없어. 누구도 날 비웃을 수는 없을 거야. 낮에는 몸이 시들어가지만 밤이 되면 내 마음은 순수한 어둠의 존재들을 쫓으며 금지된 권력과 지식의 세계를 탐구한다. 나는 악마의 표식에 대한 비밀스러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다. 다섯 개로 늘어선 돌을 따라 역 오망성을 그리는 주술 표식도 배우게 되었다.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바로 아래쪽으로 나는 놈들을 숲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내 힘을 보여줄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뭔가 딱히 힌트 같지는 않고. 중2병이라고? 진짜 중2병인가? 내 안에 흑염룡. 자, 이제 열쇠를 먹고 눈을 잃었으니 만족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보. 왓? 눈이 나왔어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네? 그냥 연장이구나. 무덤의 연장인데 악마의 소행으로 여기가 환각으로 아무것도 안 보였었다가 방금 그 실태가 나타난 것 같아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어? 그루트? 그루트! 나야! 다크플레임 마스터. 내가 너를 무조리 다 태워주지. 일단 뭐가 진짠지 모르니까 좀 긴장하면서 쑥쑥.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괜찮군요. 어? 뭐야 저 뒤에 저거 뭐야? 지옥의 추문장.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아이들은 두려워하리. 안 들어가지나? 고해 성사하라. 잘 들어가지는데? 다시 나가.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라색 아이를 쫓아서.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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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다시 돌아와야 했다. 마지막으로 옥수수 밭을 들어가 보기로 했다. 뭘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들일까? 아이들? 사람들을 데려간 그것? 5년은 된 일이다. 더 이상 작은 무덤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들판으로 걸어나가다 멍청하게 웃는 허수아비 앞에서 멈춰섰다. 농작물을 타고 밤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듣자니 허수아비가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느꼈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군. 겁이 나서 돌아서지 못했다. 그냥 모든 게 거기 서 있었다. 나, 허수아비, 그리고 끔찍한 그 자식.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고 조금 돌아보았다. 그것은 즉시 옥수수를 헤치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나도 달렸다. 조금 본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마르고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그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얼굴이 없기 때문이었다. 텅 빈 피투성이 구멍만 있을 뿐. 나도? 저 쪽지 말대로라면 여기서 어어? 호소화비를 확대해서 볼 수 있네.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봐. 별 일이 안 일어나는데?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 뭐야 이 쪽지는, 이 쪽지 내가 못 먹었어? 쪽지를 하나 놓쳤나본데요? 이게 순서대로 먹는 게 아닌가 봐. 중간에 띄엄띄엄 있네. 각자 고유의 번호가 있고 그게 순서대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해했어. 이거는 허수아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 정면에서밖에 못 보게 해놨네. 이유가 있어. 자, 여기에서 얘를 뚫어져라 쳐다봐. 그러면은 내 뒤에서 그 아이가 나타날 거야. One eternity later.
아닌 것 같아요. 이 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돌을 정화하자. 돌 정화기. 돌에 깃든 악마들아 물러커라. 오잉. 그럼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오잉. 일단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스네이크 매도우 언덕 교회에서의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 1일째. 왜 이렇게 문장이 길어? 준비한 건 카메라 3대. 어, 돈 많네. 테이프 한 상자. 테이프는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 일주일 분량의 맥주와 육포다. 갑자기 덜롱다크 생각나네. 아! 안 좋은 기억. 제가 최근에 덜롱다크를 했는데요.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발 저기 초소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냥 저기까지만 가게 해줘. 제발 버텨라. 버텨! 다 왔는데! 다 왔어 제발! 오는 길에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였다. 악령이 아이들을 옥수수밭에서 꿰어서 예배당 아래에 숨겨진 터널로 끌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여윈 여인 게임에 대해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게 뭐야? 50대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한 여성의 영혼을 소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우리에게 오래된 노래도 얘기해 주었다. 교화를 이방저방 걸어다니면 볼 수 있지.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지만 속이려고 하지 말기. 뭔 소리야 이게? 노래의 구절이인가 보죠? 교화가 아니라 교회 아니에요? 오타 같은데? 멋지군. 오늘 밤 자리를 잡는 대로 게임을 해볼까? 얘네도 뭐 좀 흉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인가요? 와, 정말 놀랍게도 이거 도트로만 표현을 했는데 최후의 만찬인 거 바로 알겠다. 진짜 신기하다, 그죠? 어? 촛불이 바뀌었어? 뭐지? 촛불 위치가... 어? 방금 뭐예요? 여기 방금 닫혔어. 열려있었는데. 주변을 더 둘러봅시다. 아, 이게 지금 각 스테이지마다 계속 촛불이 있는데 위치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정화를 하고. 세 번째 날 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테이프는 사라졌어. 라스는 지하실 문 뒤에 갇혔고 헨리는 안 돌아왔어. 어쨌건 못 돌아가. 얘네도 갇혔네. 오, 이거 해골인가봐요. 근데 이걸 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참외실인가 보다. 그지? 어? 어?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건너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악마잖아. 어? 뭐야? 이 어? 엥? 어? 참외실이 굉장히 넓네요. 어, 뭐야 깜짝이야. 오, 정화가 되네요. 기도하는 여호와의 그림. 왜 확대되고 난리야 무섭게. 첫 번째 날 밤, 지하실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멋진 것을 찾았다. 이쪽 복도로 이어지는 낡은 고의 성사실이었다. 헨리가 쇠지레 때를 사러 시내로 갈 것이다. 문에서 판자를 떼어낼 순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판자로 막힌 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얻어서 뗄 수 있나봐요. 얘네들은 떼지 못했나 보지?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거다. EVP, 전자 음성을 잡았다. 테이프로는 아주 잘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마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좋은 마이크를 가져와서 다행이다. 일단 마을로 돌아가면 음향 장비를 검토해봐야겠다. 이거를 나중에 뗄 수 있나? 아, 놀래라. 아, 씨! 개놀... 아, 와! 완전 놀라가지고 지금!
오, 내가 성보를 시켰어. 잘했지. 아, 진짜 놀란. 나도 모르게 참외실로 들어가 버렸네. 아, 씨. 아, 이게 은근 화들짝 놀라게 해요. 사람이. 촛불 왜 계속 움직이지? 의미가 있나? 다시 열렸다 닫히네. 이거 봐. 내가 없으면은 열려있다가 내가 들어오면 닫히나봐. 여기 예배당인 것 같고. 아, 깜짝이야. 어,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지옥 기도원이랑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이 팍 든다. 어? 이거 정화가 돼요. 쪽지. 두 번째 날 밤, 우린 부자가 될 거다. 카메라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담아냈다. 하지만 저절로 열리는 문, 선반에서 떨어지는 물건들. 이런 건 아니다. 오늘 밤에 여인 여인 게임을 하는데 라스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있는 촛불 하나가 켜졌다. 말도 안 되게 미친 일이었고 카메라로 그것을 다 찍었다. TV 방송국에 팔아서 돈을 벌 것이다. 꼭 이런 거 이제 공포 영화에서 이 짓 하다가.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이 정상이 아니네요. 지옥의 불길 속에서 어떤 사람의 입에서 지금 악마의 손이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 이런 그림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우와, 손 존맛탱. 알고 보니까 악마 먹고 있는 거였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지? 어, 뭐야? 무서워.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어? 오! 정의의 십자가 물러거라 잡귀야. 얘네들이 땅에 다 무럭무럭 심어져가지고 자라고 싶었나보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을 못 잡겠네.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를. 어, 뭐야? 아, 이거 내가. 어! 아, 십자가로 비쳤던 악마가 나왔네요. 아, 이게 이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림이 나오잖아. 아, 일단 천천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화가 되고 있는지 몰랐어. 오케이. 이제야 정화했고요. 근데도 여전히 눈은 그려져 있네요. 정화했더니 촛불에 불꽃이 꺼졌어요. 전부 다 꺼졌고. 뭐가 달라졌나 한번 볼까? 이제 여기가 열리나? 오! 지하로 갈 수 있어? 어둠이 그대를 둘러싸리. 이것은 나의 마지막 회고록이다. 성경의 한 페이지에 급하게 휘갈겨 쓴다. 나는 계단을 내려간다. 그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낡은 내 시계를 확인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에선 지상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시간이 가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도 2시를 넘기지 않았다. 신의 업은 이루어졌다. 희미한 빛이 반짝이며 말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곳에 갔다. 신이시여, 이 클라크 신부를, 멍청한 늙은이를, 어두운 감옥에서 악마의 비명소리의 귓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미쳐가는 이를 구원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섭게 묘사해야만 했니? 급하게 가겨쓰는 거라면. 어? 뭐지 이게? 누구세요? 아저씨? 왜? 왜? 헐! More this. 이거 순서 보고 밟아야 되나봐. 사진을 한 장 찍자. 요렇게 찰칵 하고 찍으면 아주 아름답게 나오지요. 뭐부터 시작일까? 역시나 12시부터 시작이 맞겠지? 뭐지? 내가 순서대로 못 밟아서 죽은 게 아니라 저 눈 표시를 밟으니까 살았거든요. 멀어. 멀어.
2시를 넘기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힌트 삼아서 2시에 있는 거를 밟아보자고. 2시에 있는 거는 저 짝대기 가로 세로 두 개. 어 좋아, 이게 맞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없잖아. 아 여기 있네. 조그맣게, 엄청 조그맣게 있네.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와, 아 잘 만들었네 퍼즐. 이야, 기분이 좋구만. 뭐예요 이거는? 뭐지 이게? 시체는 아니지? Mother of Demons. 악마들한테도 엄마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 보여주면 아 엄마야 이러면서 죽나? 여긴 어디야? 화장실. 어 놀래라. 어 나 사슴한테 치여 죽는 줄. 와 뭐야 이거. 최근 발생한 세 명의 종교적 연쇄 피살. 스털링, 콘, 세 명의 젊은이의 시신이 어젯밤 스털링 외곽의 숲에서 발견되었다. 당국은 종교적 의미의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드라 에드우드, 엔젤 노갈레스, 트로이 잉글스는 이교도 의식인 판데모니움 레그나트에서 살해되기 전 여러 번 찔리고 목이 잘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이다. 당국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희생자의 시체 중 두 구는 일부가 불에 태워졌다. 시체는 갤런 묘지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주민들은 묘지가 신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숲으로 이어지는 핏자국도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듯하다. 피로 특정 문양을 새기는 것이나 종교적인 의식에서 시체를 늘어놓는 방식은 1986년 이후 스털링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살인 사건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장 개기네 진짜. 살인 사건은 지난주 존 워드가 17세 소녀 에이미 마틴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워드는 에이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신부로 가장한 뒤 숲으로 유인해 그녀를 죽였다. 헐, 신부로 위장해서 죽였대요. 수사관들은 주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당국은 스털링의 주민들에게 에드우드, 노갈레스, 잉글스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야 그자들은 코카인 마약에 빠져 부모를 혐오하는 악마 숭배자 깡패들이었기 때문이다. 왜 조사를 전혀 하지 않는 거지? 그게 네가 저들이 생각하길 바라는 거겠지. 안 그래 존? 뭐야 부금이 바뀌었어. 그 자식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을 받은 불쌍한 추방자일 뿐이야. 그 묘지에서 네가 놈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호의를 베풀었지. 놈들을 쫓아가서 하나씩 죽여버린 거야. 놈들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는 싹 다 무시하고 만신창이가 된 마약 중독자의 시체에 구멍을 뚫고 머리를 잘랐지. 뱀을 죽이려면 머리를 자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 알아? 넌 뱀을 죽이지 않았어 존. 죽일 수 없는 것을 죽일 수는 없어. 돌이킬 수 없는 짓은 할 수 없어. 너는 에이미를 죽일 수 없어. 영겁을 살아온 용, 내 작품을 망칠 순 없어. 지금도 너의 문턱에 있어. 너의 목에 손이 닿았어. 너는 보이지 않겠지. 나는 너의 영혼을 취할 거야. 내가 이 세계의 신이니까. 아 오글거려. 아 마지막, 아 마지막 멘트가 확 깨네? 뭐? 아니 뭐야 이 깜짝이야. 어 뭐야 나 패드가 막 진동해요. 아 놀라라. 야 이거 패드 연동되는 거였어? 아 개 깜짝 놀랐네. 역십자가 나 여기 있어 존. What the hell? 오, 나 녹아요. 뭐지? 헐, 이게 나야? 어떻게 움직여? 아, 이거 움직일 때마다 패드가 막 미친 듯이 진동해. 헐. 밑으로 더 내려갈, 어? 내려갈 수 있네? 알고 보니까 내 정체가 괴물이었던 거야?
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네. 캔디 터널? 잠깐만. 아래로 또 좀 내려가 봅시다. 그러네. 오른쪽에 돌로 화살표가 있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모르겠네. 별 의미는 없나 봐. 다시 올라가자. 저거 막 오른쪽에 화살표가 돼 있는데 내려가 봤는데 별게 없네요. 들어가 보자. 죽음이 기다리니. 이게 뭔 표시야? 뭐라고 영어로 써 있는 것 같은데 안 읽혀요.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아, 불금 왜 이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어? 저거 봐. 어, 움직였어. 뭐야? 빨간색 뭐가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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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갔거든요? 저기 뒤쪽에 공간이 있나봐요. 읽으라고? 뭘 읽으라는 거야? 아, when see? Don't you eat move. 아, 이 순서로 읽어야 되는구나. 자, when you see it, don't move.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그걸 보게 된다면 절대 움직이지 말래요. 뭘 말하는 거야? 무섭게. 아, 나 바로 방향키에서 손 뗐어. 그냥 간다. 와, 뭐지? 와, 개무섭네 진짜. 뭐야? 길이 없어. 어, 여기 들어가지네요. 왼쪽으로 갈 수 있나? 어, 가진다, 야. 어, 위로 올라가, 어? 오, 길이 있네. 아까 그 빨간색 무언가가 위로 올라갔었잖아. 근데 왼쪽으로도 계속 가지네요? 여기 또 뭐가 있나 본데? 숨겨진 아이템이? 오, 뭐 먹었어. 쪽지 먹었어요. 숨기는 건 여기까지가 적당하겠다. 누구도 맨 처음에 있는 파이프를 지나가진 않는다. 그 몸을 붉은색으로 칠한 동물 눈을 한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놈들은 두 달에 한 번 이쪽을 지나 터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이따금씩 소리치거나 횡설수설하는 것도 들려온다. 가끔씩 노파가 웃는 듯한 소리도 들려온다. 또 사람 같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정말 정말 큰 소리를 낸다. 아, 뭐야 뭐야 뭐야! 헐! 쪽지는 수집 요소가 맞을 테고 제가 갑자기 오면은 십자가를 들면 막을 수 있겠죠? 아니야, 저 친구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지나칠 녀석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조져야 돼요. 정화해 주마. 자, 읽고? 방금 영어로 뭐라고 했냐? 네 아이를 죽여버릴 거야? 십자가를 들고 있었더니 바로 사라졌어요. 모르겠다. 일단 가봅시다. 이쪽으로 계속 가볼까? 오른쪽으로? 아무것도 없어.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네.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냥 하수도로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피가 잔뜩 묻어있고 중간중간에 촛불 켜져있어. 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아, 난 거기서 진짜 바로 뛰쳐나간다. I'm sorry, God please save me. 정말 죄송해요, 신이시여. 제발 저를 구해주시옵소서. 저렇게 열심히 글 쓰는 동안에 한 마리라도 더 튀겠다, 임마.
살짝 따라서 가보자. 오, 망한 것 같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 구멍을 들어가 봅시다. 오, 아 미치겠네. 야, 어딜 먼저 가야 되냐? 위를 갈까요? 아래를 갈까요? 아, 내가 봤을 땐 아래가 먼저인 것 같아. 아래. 이게 뭐야? 오, 손전등을 먹었네요? 이거 사람 뼈야? 미쳤... What the fuck? 죽어라, 악마! 이 불결한 것... 악마를 잡았... 어딨어? 안 보여. 죽어라. 이것이 신의 힘이다. 엄마야, 나 죽어요. 으아! 으아! 야, 뭐야! 한두 마리가 아니야! 지져, 지져. 야, 방금 보라색 아이 지나간 거 봤어? 봤죠, 여러분들? 보라색 아이가 지나간 거. 누구지? 어? 이 손전등을 안 먹으면 진행이 안 되네. 아, 깜짝이야, 씨. 뭐야,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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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They hate the light. 그들은 빛을 싫어해. 빛을 잘 비추라는 뜻인가요? 빛을 비추지 말라는 뜻인가요? 와, 이 시야가... 어, 뭐야, 뭐야, 뭐야. 죽어라. 어, 우와! More this. 아하. 빛을 계속 비추면서 움직여야 되는구나. 어, 보라색 아이 또 지나갔어. 저리 가라, 얘들아. 형 바쁘다. 형 바빠용. 보지 마. 뒤지는 거야, 아주. 알았지? 어, 보라색 아이 지나갔어. 아, 저 미안한데, 각도가. 잠깐만. 그렇지. 다 몰았어. 죽여! 죽여!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부금 왜 이래, 무섭게.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아, 이걸 정화해야 되네. 정화했어. 이제 어떻게 할까? 아, 정화했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길이 열렸겠다, 그지? 이게 뭐지? 열쇠. 먹었어. 아, 저, 저 보라색 아이 왜 저렇게 신났냐고. 왜 이렇게 계속 싸돌아다녀. 오, 밝은 데로 왔다. 뭐지? 이 세 개의 관문을 클리어 해야 되는 걸까? 하나는 펜타그램. 하나는 보라색 아이. 하나는 괴물인 것 같은데. 와, 뭔지 1도 모르겠다, 진짜. 어, 방금 보라색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어, 여기가 열리네요, 위쪽이. 아, 열쇠를 먹어서 이 위쪽이 열렸구나. 아, 깜짝이야.
야야야야야야야. 오, 강하다. 그는 강해. 아, 얘 아까 이거 페이스 2 맨 처음 플레이했을 때 나왔던 그 친구네. 아, 내가 죽인 건 줄 알았더니 뒤에서 이 목사가 없애준 거였구나. 시편을 외울 동안. 와, 저렇게 얘기해주니까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아, 내가 그 여자애를 죽인 거를, 그 죄책감을 악마들이 이용해가지고 아까 편지로 막 그렇게 써서 내가 막 괴물처럼 변하게 만들었었구나. 와, 근데 도트로 진짜 부드럽게 잘 찍었다. 와, 너무 이쁘다. 어! 아, 저거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되게 경건하게 외우고 있었는데, 부엥. 딱 정중앙에 있어. 막기 너무 편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 블랙! 랄랄랄랄랄랄랄라, 아이고! 아이고! 와, 잣대 뻔했다. 와, 동시에 와가지고, 씨. 오, 피했어. 너무 고통스러웠나봐. 아니, 시편 왜 이렇게 길어요? 원래 시편은 다 짤막짤막 하잖아. 신부님. 신부님. 아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한테 빙의하면 안 돼요? 랩처럼 빨리 읊어. 어, 잡았다. 됐어? 뭐야, 왜 어두워졌어? 어어어어, 무서워. 아이고. 어딨어? 아! 아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하지 마. 하지 마. 어, 아주머니 무서워요. 나이스. 오, 투 페이지? 오, 강해. 어? 오, 찾았어. 조져. 아니야, 왜? 앙! 죽을 뻔했다, 와. 어? 찾았어. 뭐지? 죽어, 제발. 아, 왜 이렇게 강해? 뭐야, 이거. 아, 마법진. 아, 복습하는 느낌이네요, 이거. 페이스 1 똑같잖아. 모든 보스 패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얘? 이거 라스트 보스야? 아, 라스트 보스면 인정. 아, 개 무서워. 신부님, 안 쪼시네? 쟤 저렇게 대쉬하고 있는데? 오, 딜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나? 어어어어어. 신부님, 절대 안 쫄아. 아,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어, 잡았어. 아니야. 안 끝났어. 죽으라고요, 제발. 어, 쉣. 물렀거라. 물렀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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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찔끔찔끔 움직여? 물렀거라! 어, 신부님 위험해요. 오! 드디어! 오! 대박! 뭐야? 꿈이었어? 아, 수박 꿈? 아침이 밝다.
What? 이 어떻게 된 거지? 존, 더는 못 버티겠어. 미안해. 나도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게, 카렌. 아내야? 아내가 떠났나봐. 내가 엑소시즘 하는 게 너무 보기가 힘들었나봐요. 이 방은 뭔데 이렇게 십자가가. I'm not going in there. 왜? 존, 시간이 별로 없네. 이 교도의 안식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 그자들이 네이트와 제이슨을 찾으면 말할 수 없는 힘의 악마를 불러내는 의식을 진행할 거야. 악마의 이름은 말파스라네. 막 어깨 결릴 때 되게 잘 풀어줄 것 같은 악마네요. 아이들의 행방을 알아보는 중이야. 곧 다시 연락하지. 에이미에게 저지른 짓을 아이들에게 또 하도록 둘 순 없어. 가르시아 신부. My nightmares are getting worse. Ever since I left that house, I am haunted by visions of demons. I finished my work with Amy, but now the boys are in danger. This time I must not fail. Malphas must be stopped. As the profane Sabbath draws closer, the workers of darkness grow stronger. This will be my greatest test of faith yet. God have mercy on my soul. 오, 한 번에 진 엔딩? 이번엔 엔딩이 하나인가? 엔딩이 뭐 어떻게 나뉠 그런 건덕지가 없었는데 엔딩이 1이네? 뭐지? 엔딩 1 신앙으로 나아가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스케일이 되게 크다. 여러가지 떡밥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와, 얘 또 잡아야 돼? 다른 엔딩 보려면? 오, 너무 좋다. 개뚜드려 잡고 싶네. 오이씨. 뭐야. 야, 와, 진짜 이건 개어이없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제가 나타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지. 뭐 미친 밸런스야 이거. 어? 저 신부님도 죽나봐요. 아, 이게 운 좋게 신부님을 내가 안 죽여서 진 엔딩을 본 거고, 원래 이게 부딪히면 죽는데. 그럼 이제 다른 엔딩을 볼 수 있겠네. 신부님 죽으면. 네, 신부님한테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큰일났다. 어? 신부님 부딪혔는데 안 죽어. 개딴따네. 와, 일단 부딪히게 해야 돼. 부딪히게. 그렇지. 좋아, 잡았어. 잘 가라고 친구. 어휴, 벌떡. 이번에는 쪽지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신부가 죽었으니까. 이 꿈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기절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건가 아니면. 어? 쪽지가 다시 놓여있네? 그냥 쪽지를 보지 말고 잠깐 위로 가보자. 나 위로 너무 가보고 싶었어. 쪽지가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지하로도 내려갈 수 있네? I'm not going in there. 왜 안 가져지지? 이거는 페이스 3에서 볼 수 있는 건가? 그럼 이번엔 이 문이 들어가지나? I'm not going in there. 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 친구네요. 다음을 읽어보자, 이거. 존 아직 늙지 않았네. 자네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을 수 있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네. 다음 편지를 기다려주게. 지금으로서는 답을 찾아야 할 의문이 많이 남았네. 그동안은 조심해주게. 그자들이 자네를 지켜보고 있네. 내용이 다른데? 편지의 내용이? I survived the nightmare. But did I really do the right thing? I don't know what is real anymore. 진짜 뭐가 현실인지 모르겠다. And I feel a dark shadow over me. If I can save the boys, maybe I will find what I'm looking for. 어? 저 친구. 게임 오버 엔딩 2. 구원으로 향하는 길. 내 선배 목사님이 죽으면 악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배드 엔딩인 거지.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저 빨간색에 아까 하수도에서 내가 쪽지 읽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나한테 칼빵 났던 그 자식인 것 같은데 아마 쭉 가다가 죽이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도 또 잡아야 돼? 지긋지긋하다 너. 이번에는 신부님이랑 생존을 하고 부엌에 있는 쪽지를 읽으면? 보자 보자. 퇴원증명서. 피험자 존 토마스 워드. 날짜 1986년 10월 31일. 이 증명서는 피험자가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마친 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종료했음을 증명합니다. 제임스 스피넬 박사. 현 상태 진단. 경미한 불안 증세. 급성 광대 공포증. 이건 그냥 쪽지였네요. 다른 엔딩은 없는 건가? 신부님 죽고 클리어하거나 신부님 살고 클리어하거나 둘 중 하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쪽지 엄청 많이 놓쳤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쪽지를 많이 놓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끝인가 봐. 자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페이스 챕터 2 진엔딩이랑 다른 엔딩 이렇게 봤는데요, 다른 엔딩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수 있는 엔딩은 이게 두 개고, 페이스 1에 비해서 약간 좀 진부하네요. 페이스 1은 되게 뭔가 참신함의 연속이었는데 2는 애니메이션 빼고는 크게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비슷한 플레이 방식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스토리가 막 더 정리되기보다 오히려 떡밥들만 쇼쇼쇼쇼 이렇게 뿌려놓고 나중에 3에서 회수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쳐가는 과정?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난 그 허수아비가 난 제일 궁금해. 허수아비에서 내가 뭐 뭘 안 보고 그냥 갔나? 아 이렇게 찝찝하지. 허수아비 왜 있었을까? 모르겠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